자, 하스켈에서 사측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 더하기 2 하면 4가 나왔었죠? 어디였나요? 2 더하기 2 하면 4가 나오고 2 마이너스 2 하면 0가 나왔고 그렇죠? 2 곱하기 2 하면 4가 나오고 2 나누기 2 하면 1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2 더하기 2 곱하기 10 됐습니다.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맞춰보세요. 22가 나올까요? 아니면 40이 나올까요? 2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보면 더하기와 곱하기가 있죠. 그럼 2 곱하기 10 하면 얼마죠? 20이 되고 거기다가 2를 더하니까 22가 되잖아요.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다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한번 써볼까요? 컨솔 로그 그래서 2 곱하기 2 2 더하기 2 곱하기 10 하면 마찬가지로 2 곱하기 10이 먼저 처리되고 그런 다음에 2를 더해서 20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괄호를 하나 더 줘볼까요? 어떻게? 여기다가 괄호를 줄게 이렇게. 자, 괄호를 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40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괄호를 주게 되면 괄호가 있는 것을 먼저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스켈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앞에다가 2 더하기 2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2를 주고 이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 이와 같이 40이 나오게 됩니다. 괄호가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가 높죠. 자, 그리고 예, 사칙 연산입니다. 사칙 연산 간단한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연습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